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정책 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는 인간의 삶의 기본권이기도 하죠. 정부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인 정책 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일 텐데요.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로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축으로 삼아 질서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상화 정책 추진 등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지금의 가격대는 조금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네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주택 가격 측면만 봐서는 분명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집값이 떨어져 가는 그 속도인데요. 네. 너무 빠르게 떨어질 경우에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부에서도 면밀히 시장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라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자가 보유율이 60%대라고 합니다. 여전히 집 없는 국민이 많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주택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주택 공급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취지에서 저희가 8월 16일 날 저희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공공 분야, 민간 분야, 그리고 임대 분양 다 합쳐서 총 270만 호의 네.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급을 더 하면 가격 폭이 더 심하게 폭락할 수 있다라고 네. 우려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하고요. 지금 현 정부의 어떤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공급 대책은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공임대 같은 경우를 좀 줄이고 이제 임대를 좀 분양으로 전환해서 공공성이 좀 강조되는 주택들이 조금 앞으로 더 건설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간에게 주거가 기본적 권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거의 권리는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서민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가장 주거 안정에 취약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10월 26일 날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 네.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지원됐던 주거 정책은 이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게 중점이었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은 물론 자산 형성까지도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과 같은 지원 정책을 마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청년의 주택 보유 의사가 2017년에는 70%대였는데요. 2021년에는 81%까지 지금 상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 11% 정도만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86% 정도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한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내 집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의사를 지금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추가로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 중에 청년 원가주택 그리고 역세권 첫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반영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제 젊은 층에서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나 하는 인식이 퍼질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내가 집을 살 수 없겠구나. 맞아요. 예,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뭐 네. 보수대 말이긴 하지만 영끌이라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다 이런 어떤 그 인식들이 네. 좀 사회적으로 좀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년과 서민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이유도 명확해지고 네. 또 하나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청년을 위한, 청년 서민을 위한 부분은 아무래도 공공이 좀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앞으로 좀 확대해서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정말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세나 월세 살지만 그마저도 부담이 큰데요. 한 사회 초년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현실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깊어가는 가을의 출근길. 오늘도 연진 씨의 다부진 발걸음은 동네 카페로 향합니다. 또래보다 늦은 졸업에 도서관과 방학 특강을 오가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부지런히 취업 스펙을 쌓았지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취업이라는 현실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학비와 용돈에 보태려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살았다는 연진 씨. 지금까지 어떤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 한 두어 개 정도 해봤던 것 같고 편의점도 그때그때 해봤어요. 제과점 알바도 해봐서 그때는 약간 빵 만드는 것보단 포장하는 일하고 손님 응대,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붉게 타오르는 단풍 구경 한번 갈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내는 일상. 그런데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는데요. 지금은 서울에서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향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제 근데 동생이 올해가 고3이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갈 것 같아서 동생은 부산으로 가고 엄마는 고향으로 가시면 전 이제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돼. 아직 30대 정도까지는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원룸에 좀 사이드로 나가면 30, 40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증금도 좀 걱정이긴 하고요. 서서히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연진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 시세를 들여다보지만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는데요. 가족적인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 해서 딱히 뭔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한정돼 있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연진 씨와 같은 20대 미혼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꿈일까?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25살이고 네. 저 이제 서울에 남아서 일단 당장 살 집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차보증금 같은 것들이나 LH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저리로 융자를 해주거나 네, 이런 것들이 청년 우대로 할 수 있는 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당장 살 집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집을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플랜을 짜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청약 전략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청약 제도가 오랜 기간 무주택이신 분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보니까 뭐 40대, 50대에 대해서도 무주택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뭐라 그럴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통은 진짜 적게 받는 친구들은 200 앞으로 받고, 네. 보통은 250 정도 받고. 네. 전문적인 친구들 조금 더 받는 그런 느낌인데 네. 250만 원 급여라고 가정했을 때는 한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넘지 않게끔 이제 이자를 부담해야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 80만 원 정도라 그러면 1년에 한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 거군요. 월 80만 원에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그럼 2억까지 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3억짜리면은 내가 2억을 빌리고 뭐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좀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푸르렀던 나뭇잎이 햇빛 따라 바람 따라 물드는 가을 한복판. 연진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상담받은 순간이 어때요?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청년 리온특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 200만 원 내외의 월 수입, 빠듯한 소득과 필수적인 지출의 틈새에서 희망의 빛은 정녕 보이지 않는 걸까요? 20대 청년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것은 아직은 그저 환상에 불과한 꿈일까요? 어찌 보면 청년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에서 만나본 강현진 씨처럼 2030 세대의 1인 거주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약 200만 원 내외의 수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강현진 씨 같은 경우에서 본다면 우리가 청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 비용이 부담되는 이런 사회 초년생 및 주거급여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형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신 분처럼 만 35세 이하 그리고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의 취준생이다라고 한다면 우대형에 해당이 돼서요. 또 취업 후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또 그때도 만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사회 초년생도 우대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네. 이제 임차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개인이 이제 5% 정도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할 때 이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어떤 이런 관련된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기간이 짧을까 봐 또 우려가 되거든요. 네, 제일 걱정이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기본 기간은 이제 2년입니다. 2년에 이제 4회 정도 연장이 되니까 최장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10년을 이용하는 와중에 이제 중간에 내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주거를 이제 옮길 때는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장점으로 네. 확인이 되고요. 보통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시에 갚는 만기 상환식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니까 부담도 조금 적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직장을 다니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주거비와 식비일 것 같습니다. 월세로 살자니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부담스럽고 전세로 살자니 목돈이 없고 이럴 때 지원해주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런 정책이 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마련한 이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2년, 4회까지 연장이 돼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 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그다음 대출 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의사항은 대출 실행 후에 주택 취득이 확인이 되면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 점.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같이 잘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필요한 정책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지난 10월 26일에 발표한 청년 대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만으로는 좀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양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26일에 저희가 그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향후 5년 동안 공급한다. 거기에 더해서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서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오지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세부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만 호라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개죠? 네.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요. 네. 한 향후 5년 동안 공급을 할 거니까 연평균 한 10만 호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과거 5년 동안 분양주택이 14만 7천 호가 공급이 됐거든요. 5년 동안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만 호로 늘어났으니까요. 5년 동안으로. 네. 네, 그래서 단순 수치만 비교해봐도 3배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볼 물량 부분이 저희가 50만 호가 어느 세대에 많이 이렇게 배당이 될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청년층에 34만 호가 배당이 되고요. 그리고 4050 중장년층에도 16만 호를 지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중장년인데 좀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 차별받고 예. 있다고 생각을 혹시나 하실까 봐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고 아, 그렇군요. 그런 언론의 우려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중장년층에 공급됐던 물량이 총 5만 호입니다. 근데 그게 16만 호로 갔기 때문에 오, 네. 그 중장년층에 대한 물량도 3배 이상 네. 늘어났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청년층에게 지원을 확대를 하지만 모든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물량을 배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공공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에 따르면요. 이제 29세 이하 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요. 2015년도에는 16.8%였는데요. 16.8%. 네네. 네. 2021년도에는 네. 29.2%예요. 와. 그러니까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산 대비 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빚을 상환하기 위한 또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 이외의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주거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 옥탑방이나 쪽방 그리고 고시원 같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주거시설에 또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이 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계층이긴 한데 이런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만 해봐도 삶의 네. 질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를 꿈꾸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네. 해결하는 데는 공공분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량만 단순히 증가해가지고는 국민들의 수요, 니즈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 자산, 생애 주기에 맞춰서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이번에 제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나눔형인데요. 그 의미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으시고 나중에 다시 되파실 때 그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70% 이하의 분양가 중에서도 80%까지는 전용 모기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공주택 비용을 분양가를 다 내고 들어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 초기 네. 목돈 마련이 어려우신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좀 나는 마련하기 좀 어렵다. 이 비용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형이라는 모형을 또 만들었고요. 이거는 처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임대 거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뒤에 분양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좀 벌고 보는 형태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거주를 하시면서 자산을 모아서 그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분양가도 입주 시의 추정 분양가와 또 분양 당시의 감정가의 평균으로 내리기 때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분양을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도 4년 더 임대로 거주하실 권한을 드리고요. 오, 네. 그리고 분양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청약 통장도 복원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산 여건이 좀 괜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반형이 또 있습니다.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나눔형과 선택형보다는 초기 목돈 마련에 유리하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명 미혼 특공인데요. 공공 분양에 미혼 청년 특공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약 제도 시장에서 미혼 청년들이 사실상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특별 공급을 살펴보시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있는데 이게 다 기혼자들 위주로 운영이 되었고요. 이런 미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주택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청약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청년 특별 공급으로 인해서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청약 통장에 대한 가입을 이제 조금 고려하시고 실제로 이제 가입으로 이어져서 네. 좀 편안하게 주거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 집을 마련하려면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금이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있는데 그중 모기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 모기지라는 건 어떤 건가요?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아니면 디딤돌 대출 이런 다양한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책들이 있으니까 청년분들은 잘 활용을 하셔서 모기지를 이용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기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전용 모기지 신설로 많은 혜택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이 기존에 많은 또 모기지 상품이나 금융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번 대책에서는 그 전용 모기지를 좀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형과 선택형을 분양받으시는 분들에게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최저 1.9%의 고정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LTV 80% 그리고 DSR도 적용이 되지 않는 조건이고요. 최대 40년의 상환 기간에 5억 원 상한으로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일반형에 대해서는 이게 대상이 청년이나 서민보다는 이제 목돈 마련이 유용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적용되는 모형이다 보니까요. 기존의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 주택은 당장 올해 말에 실시가 되는 사전 청약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년 말 사전 청약인 고덕 강일 3단지, 고양 창릉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 3,300호를 포함해서 총 11,000호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청약을 실시합니다. 금년 말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 물량에는 이번에 발표했던 나눔형, 선택형 등 새로운 모델이 다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기준이나 분양가 등은 추후에 조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8곳에 3,289가구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유형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청약이 좀 가능하고요. 나눔형하고 선택형에는 이제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각각 15% 비중이 좀 신설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19세에서 39세 이제 미혼 청년이고요.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계산하면 한 49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면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래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공공분양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이제 공공이 주체가 돼서 이제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이 주체가 돼서 이제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다가 전환이 가능한 주택도 있고요. 네. 혹은 이제 연구임대주택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택들이 있으니까 내 상황과 맞는 주택을 고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 공공주택이 어떤 곳인지 직접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 올림픽공원까지 1.7km, 차로 5분 거리. 강남역과 11km, 강남과 송파, 위례 신도시에 인접한 하남시 가밀지구입니다. 최근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 단지일 뿐만 아니라 강남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내 집 마련 관심 지역 1순위로 꼽힌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하남 가밀지구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그런데 이 깨끗하고 멋진 아파트가 놀랍게도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사실. 어디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오, 거실 굉장히 넓은데요? 네, 여기는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으로 공급된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좁은 평수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외부환경 등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편견을 깨는 현장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난 32년간 공공임대주택은 낙후된 이미지를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화해왔는데요. 평형도 넓고 내부 구조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어졌으면 무엇보다도 집값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시세의 9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랑 분납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인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50만 호 공급 계획의 선택형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우선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신 뒤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시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분납임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분양 받으시기로 한 뒤 입주하실 때 이 집값의 일부만 내시고 이후에 거주를 하시면서 나머지 잔금을 조금씩 납부하시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완납하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실 수 있는 할부와 같은 방식입니다. 2022년 8월 기준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의 큰 장점은 민간임대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폭의 제한이 없는 반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평균 5% 이내,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동결로 인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품질에 대한 향상도 많이 이루어져서 민간 임대와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와 비교를 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이제 품질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공공주택은 살기 불편하다거나 집안 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거나 하는 오해를 씻어낼 수 있었거든요. 주거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이 궁금합니다.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지는 못하는 그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공급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면적을 늘리고 품질을 올리는 등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과 금액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쪽방과 반지하 가구들 비정상적인 가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공공임대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등 주거 상향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아니면 LH나 지방공사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이제 매입 임대해주는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과거에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과거 임대주택은 인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도 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발빠르게 만족이 돼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듯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주택들이 있잖아요. 이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공주택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이홈. 네. 그래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의 이제 공공주택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이제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찾아가셔가지고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도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이홈에 들어가셔서 자가 진단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책이 잘 시행이 되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했고요.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기회를 들이되 또 40, 50 중장년층 등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기회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하고요. 어떻게 갈지 좀 잘 예상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측 이런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상황에 맞는 정책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청년과 서민을 위한 이제 대규모의 공급 정책은 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